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길이 보였어요. 그니까 길이 보이. 안녕하세요. 의대생TV 진재령입니다. 제가 이번에 겨울방학 때 라식 수술을 했어요. 지금은 수술을 한 지 한 보름 정도 됐고, 라식 수술과 라섹 수술의 차이점, 그리고 라식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식 수술은 각막의 절편을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각막의 뚜껑을 열고 거기를 레이저로 깎은 다음에 다시 뚜껑을 닫는 수술이고, 그러다 보니까 회복 기간이 짧고 되게 금방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어요. 대신 각막을 뚜껑을 벗긴 다음에 다시 깎아야 되기 때문에 각막 두께가 두꺼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이 단점을 보완한 수술이 라섹 수술이에요. 라섹 수술은 그냥 각막 윗부분을 없애고 바로 레이저로 모양을 만들어서 자연 치유가 되도록 하는 수술이에요. 그게 라식과 차이는, 라식은 다시 뚜껑을 덮어서 회복이 빠르지만 이거는 뚜껑을 덮지 않고 놔둬서 자연적으로 회복돼. 그렇다 보니까 수술 회복 기간은 3주나 길게 아픈 단점이 있지만, 각막이 얇은 사람도 수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빗번짐, 안구 건조증 이런 것에서 그런 부작용이 덜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라식을 선택한 이유는, 라식 수술이 일단 덜 아프거든요. 덜 아프니까 한 게 가장 크고, 제가 방학 동안 운동도 해야 되고 빠른 회복이 필요해서 그냥 라식 수술을 선택하게 되었고, 라식을 선택해야 되는지 라섹을 선택해야 되는지 검사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수술 최소 일주일 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2가지 검사를 했어요. 검사가 뭐냐면 먼저 굴절률, 굴절 오차 검사, 각막 두께 검사, 뭐 동공 크기, 시력 검사도 하고요, 안압, 시야 검사, 이런 엄청 많은 검사를 한 다음에 선생님께 가서 상담을 받아요. 아, 각막 두께가 뭐 어느 정도고, 이제 지금 시력이 마이너스 몇이니까 1.0을 만들려면 각막을 몇 미리 깎아야 합니다. 각막이 지금 부족해서 라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각막이 충분해서 라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풀 옵션으로 가장 좋은 기계, 가장 좋은 레이저 이런 걸로 수술을 해서 라식 수술 비용은 155만원이 딱 들었습니다. 수술 당일날은 다시 한번 검사를 간단하게 받고 수술실에 들어가요. 수술복 입고 머리 다 넘기고 파마할 때 쓰는 거 쓰고 소독하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좀 기다렸다가 누워요. 누워서 하늘에 이 초록색 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사선생님이 오셔서 눈을 보더니 이 초록색 빛만 보고 있으세요? 하고 딱 보고 있으면 마취 안약을 눈에 넣어줘요. 그래서 마취 안약을 눈에 넣고 되게 뭔가를 꽝 눌러요. 눈을 뭐 아프지는 않은데 꽝 누르는 느낌이 들고, 칼로 뚜껑을 여는 게 보이고, 그때부터 레이저가 치고 오징어 굽는 냄새가 나요. 그리고 간호사님들이 5, 4, 3, 2, 1 하면 끝난 거예요. 수술은 한쪽 눈에 거의 한 2, 3분밖에 안 걸려요. 되게 금방 끝나고 딱 5, 4, 3, 1 하고 모든 간호사분들이 축하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충격, 이거 뭐지? 막, 그리고 이쪽 다음 눈으로 할게요 하고 또 5, 4, 3, 2, 1 축하합니다 이러는데, 그 옆에 있는 간호사분만 하시는 게 아니고 온 방이 떠나가라 박수 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프지도 않고. 이제 수술하고 그 당일은 라식은 조금 아파요. 이게 눈이 아픈 게 아니고 눈 안에 뭔가 모래가 하나 들어가 있는 느낌? 눈은 깜빡깜빡 할 때마다 눈이 백이고 아픈데, 그게 이제 자고 일어나면 거의 완벽하게 안 아프고요. 그날 저녁부터 시력은 되게 좋아져요. 완벽하게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라식은 하루만 고생하면 된다. 수술하고 한 반나절 정도는 자면 안 되고, 잘 때 이거 눈을 이렇게 비비거나 벽에 부딪힐까봐 플라스틱 안대를 착용하고 잠을 자야 돼요. 세수도 4일 후부터 할 수 있고, 뭐 샤워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고. 근데 뭐 한 일주일만 고생하면 돼요. 1시간마다 안약 넣고, 2시간마다 안약 넣고, 안약이 3, 4개가 돼서 그 안약만 알람 맞춰가지고 계속 넣어주면 그렇게 힘든 수술은 아니에요. 안과 선생님들 다 안경 쓰고 있다, 그거 안 좋은 수술 아니냐, 이게 수술이 만들어진 지 몇십 년도 안 됐다. 그래서 저도 그게 많이 걱정돼서 저희 지도 교수님 그리고 거기 계신 안과 선생님들께 많이 여쭤봤어요. 이거 안전한 수술 맞냐. 그러니까
요즘 의사들도 다 한다 그러더라고. 오히려 어릴 때 해야지, 어릴 때 해야지 회복도 잘 되고 잘 시력도 잘 나오니까 오히려 빨리 하라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지도 교수님은 정형외과 교수님인데 이게 수술할 때 땀을 많이 나니까 안경이나 렌즈를 끼면 오히려 불편해서 주변 동료분들도 라식을 많이 하고 또 안과 선생님들도 하셨더라고요. 이제는 안전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백내장, 녹내장이 오면 수술을 못한다 그것도 여쭤봤는데 요즘에는 정밀 기계가 충분히 다 나와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고 지금도 할 수 있는데 나중엔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거는 걱정 전혀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양쪽 눈이 지금 1.2, 1.2가 나왔어요. 이게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인공눈물 넣는 거? 안약 넣는 관리만 잘해주시면 진짜 광명을 찾을 수 있어요. 비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저는 풀 옵션으로 되게 좋은 기계로 가장 유명한 선생님께 수술을 받아서 155만원이라는 어쩌면 비싼 가격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할인을 많이 받고 요즘은 수험생 할인, 뭐 헌혈 할인, 대학생 할인 이런 게 할인 제도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100만원 안팎으로 아마 수술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 라식, 라섹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라식을 추천하거나 특정 병원을 홍보하려는 영상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라식에서 굉장히 만족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무서운 수술 아니고 부작용 같은 거 걱정 많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고민하시고 많이 인터넷 같은데 병원에 상담 받으셔서 수술을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세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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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이거는 근데 잘 때 쓰는 건데 띠용. 이제 벗고 시작할게요.